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도 화장쟁이 조유진입니다. 여러분, 12월 마무리 잘 하고 계시나요? 와 진짜 시간 어떡해? 무슨 일이야? 와 그냥 눈 깜빡한 사이에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무서워. 나 이러다가 정말 거짓말 안 치고 40살 될 것 같아요. 우리 40살에도 함께 해야 된다. 자 무튼간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메이크업 룩은요, 제가 또 토마스 기차상 종족 대표로서 또 토마스 기차 종족들을 위한 청초 메이크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청초라는 딱 단어를 생각하면 약간 라이트한, 약간 뮤트한 그런 색감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진짜 웜톤, 쿨톤 상관없이 라이트, 뮤트한 컬러들 사용해서 청초 메이크업을 하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꽃대기상, 두꺼비상, 성이 많이 난 약간 좀 표독스러운 그런 고양이 상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목구비를 개조를 시키면 되냐면 그 반대가 되면 돼요. 우리의 반대가 뭐냐? 정말 온순한 토끼, 그리고 너무 귀여운 강아지, 그런 순한 상으로 만들면 우리 이런 토마스 꽃돼지 두꺼비 상 이런 거를, 이런 단점들을 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핵심 포인트는 오늘 이렇게 라이트한 색감으로 뉴트럴 메이크업으로 청초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목구비도 그렇고 약간 퍼스널 컬러도 그렇고 뭔가 다 애매해. 완전 또 쿨톤으로 메이크업을 해버리면 좀 붕붕 뜨거나, 그리고 너무 또 웜톤으로 이제 메이크업을 해버리면 좀 답답해 보이는 정말 애매한 그런 퍼스널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뉴트럴한 컬러가 제 피부에 잘 맞고 좀 청초한 분위기를 잘 낼 수 있더라고요. 무튼간에 제가 사족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메이크업 하기 전에 페리페라 선생님들이 와, 올 한 해 정말 마지막까지도 열일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 페리페라에서 진짜 웜톤, 쿨톤 상관없이 정말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찰떡처럼 어울리게 할 수 있는 이제 색조템이 이제 또 새롭게 또 출시가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로 페리 복권 컬렉션입니다. 자, 컬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트 톤, 뮤트 톤 컬러들이라 웜톤, 쿨톤 상관없이 메이크업이 가능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진짜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이 진짜 데일리로 손이 정말 많이 가거든요. 저는 이 컬렉션만 봐도 아예 그냥 너네 청초 메이크업 하고 다녀라 라고 대놓고 이제 만들어주신 색조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페리 복권으로 메이크업 하는 자 청초 당첨 뭐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페리페리 남성. 그래서 이렇게 또 패키지들 살짝 보면 이렇게 행운의 상징 클로버가 다양하게 존재해 있네요.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페리페라는 이런 독보적인 감성 항상 존재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딴 얘기인데 제가 페리페라 선생님들 올 한 해 이 신상 낸 거 리스트 한번 봤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쉬지 않고 신상을 내셨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시다. 페리페라 선생님들의 이제 영혼과 체력이 갈리는 소리 들립니다. 고통스러운 소리. 덕분에 우리는 정말 다양한 신상템들로 정말 예쁘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페리페라 선생님들 덕분에. 박수 쳐줘야 돼요, 우리. 같이요. 같이 우리. 자, 일단은 제가 꽃돼지상, 두꺼비상, 토마스 기차상으로서 베이스는 좀 매트하게 깔고, 그리고 눈썹은 밝게 하되 살짝 일자형으로 좀 슬퍼 보이게 내려줘서 정말 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얼굴이 좀 넓고 동글동글하고 좀 살집이 많은 편이라서 제가 화장으로 이목구비 있잖아요. 눈, 코, 입. 눈은 최대한 확장시키고 코는 최대한 좀 좁아 보이게, 입술은 살짝 볼륨을 줘서 내 이목구비가 좀 꽉꽉 차 보이게 해서 내가 얼굴이 막 그렇게 커 보이지 않게 그런 식으로 약간 사기를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베이스를 일단 발라볼 건데요. 클리오 킬커버 하이글로우 파운데이션 3호 리넨이고요. 요거는 미샤 초보양 비비크림 17호입니다. 요거 두 개 섞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섞어서 처음부터 너무 밝은 베이스를 깔아버리면 막 얼룩덜룩 너무 쉽게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차근차근 밝혀볼게요. 얼굴 중심부터. 일단은 청초 메이크업의 특징은 베이스가 너무 막 두텁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게 투명한 느낌이 나는 게 좋거든요. 자, 이거는 물먹인 피카소 퍼프고요. 하나하나씩 좀 베이스를 깔아볼게요. 이번에는 여드름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와 쉽지 않아. 정말 이런저런 색조 메이크업을 많이 했잖아요. 가뜩이나 원래 피부도 안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얘가 참다 참다가 폭발한 느낌? 그 여드름으로 뿌앙! 자, 일단은 이렇게 깔아주면서 콧줄에도
좀 커버가 더 들어갈 부분에도 살짝 아주 얇게 한 번 더 커버를 해줄게요.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을 거고 약간 하이라이트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마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이쪽 입가가 또 깨끗해 보여야 피부 전체적으로 또 깔끔해 보이거든요. 피부 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메인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번엔 코 옆에 이렇게 살짝 약간 붉은 기만 아주 살짝 커버해주는 느낌으로 코 옆쪽에는 두껍게 들어가 버리면 아시죠? 근데 기름 올라오면서 이게 뭉치면서 뜨면서 저는 그렇게 베이스가 밀리더라고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고 제가 또 한 톤 더 업해볼게요. 이거는 페리페라 더블 롱웨어 커버 컨실러 1호 퓨어 아이보리 툴 같습니다. 여기다가 살짝 덜어내서 아까 사용했던 파데랑 좀 섞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 이쪽 부분 밝혀줄게요.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두껍게 올라가면 되게 텁텁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아까 제가 여기 이미 발라놨지만 한 번 더 살짝 이 부분 입가 이 부분만 좀 다시 한 번 더 톤업을 시켜놔도 피부 전체적으로도 밝아 보이는 느낌. 피부가 막 너무 두터워지지 않게. 청초 메이크업 특징. 피부톤 정리해줄 건 다 정리해주고 톤업도 시켜줄 건 다 시켜주지만 피부가 텁텁해 보이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메포 프레스트 파우더 그리고 이 안시 브러쉬 루비 03 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색조가 올라갈 부분에만 조금 유분기를 정리해줄게요. 눈 밑에 살짝 그 입가도 살짝 아까 내가 밝혀준 부분 위주로도 파우더링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팔자도 슬쩍. 그리고 지성분들은 파우더링 하실 때 너무 전체적으로 뽀송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살짝 광은 남겨두는 게 오늘의 메이크업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콧대를 먼저 잡아줄 건데요. 일단 제 얼굴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목구비를 은은하게 잡아버리면 얼굴 여백이 너무 강조돼 보여서 얼굴이 더 부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청초하게 가되 조금 또렷하게 보일 수 있는 곳은 좀 확실하게 또렷하게 보여야 정말 자연스럽게 은은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이거 에뛰드 재창조 메이크업 웜 쉐딩으로 콧대를 조금 오늘은 좀 두껍게 잡아볼게요. 왜냐면 약간 토끼, 강아지상 하면 뭔가 뾰족한 그런 콧대보다는 조금 약간 동글동글한 그런 콧대가 좀 더 예쁘잖아요. 그래서 콧망울도 조금 넓게 잡아주고 그쪽에도 살짝 약간 좀 동글동글하게 이목구비를 잡아볼게요. 그리고 또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를 이 두 개 컬러 섞어서 약간 콧망울 한 번 더 좀 넓게 잡아주고 볼스 떠듬어주고 윤곽 잡았던데 한 번 더 코팅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코 라인을 잡아주고 이거 페리페라 잉크 브이 하이라이터 1호 초근접 영롱샷 이 세 컬러 섞어서 여기 콧망울에 슬쩍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콧대 위에다가 살짝 이체. 저는 콧망울을 좀 넓게 잡을게요. 코끝을 조금 넓게 하이라이트를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턱 라인도 또렷하게 잡아줍니다. 턱 라인 제대로 잡아주고 이렇게 여기를 좀 많이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건들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음영을 줘버리면 너무 땅콩형 얼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쪽에 얼굴살이 많거든요. 볼륨이 많아서 이쪽 위주로만 그래서 자기 얼굴형에 따라서 음영 줄 부분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만 미친 듯이 조진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자 여러분 오늘 또 눈화장이 되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눈화장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이번 눈화장은 페리복권 컬렉션 중에 요거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8호 페리가 말아주는 뉴트럴 아니면 안 돼 요 팔레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이름이 또 페리가 말아주는 뉴트럴 아니면 안 돼. 그 뉴트럴 그 잡채 팔레트이다라는 것을 이제 페리페라 선생님께서 계속 A부터 C까지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컬러도 이렇게 보시면 그냥 청초 데일리 그 잡채 컬러라는 거. 근데 여러분 내가 또 소름도 났잖아. 여기 보이시죠? 여기 또 두 개 보면 귀염둥이 또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내가 또 오늘 뭘 했어? 내가 오늘 이 토마스 기차 뭐 꽃돼지 뭐 이 뭐 두꺼비상을 내가 뭐 토끼 강아지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지금 토끼가 누워있고 지금 강아지가 이렇게 어딘가 쳐다보고 있어. 이거는 정말 무슨 일이야? 이 팔레트로 너네 이 토끼상 강아지상 한번 대봐라 요거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또 딸랑딸랑 거리는 거 보이시죠? 제 저번 스모키 영상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있지만 그때 힙행열차에 정말 힙한 정말 키링이 달려있었는데 이번에는 페리 복권답게 이렇게 클로버 키링을 달 수 있는 이게 키링까지 같이 드리거든요. 이 느낌 좋아. 뭔가 우리는 이제 또 내년을 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내년에 또 행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메이크업을 하면 난 그런 거 약간 믿거든요. 뭔가 부적 같은 느낌이랄까? 노린 거 아니야 이거? 자 그러면 컬러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컬러 뉴트럴 개국 공신 뉴트럴 메이크업의 기초를 쌓아주는 베이스용 리얼 베이지 컬러. 자 그리고 맑은 눈의 광채 웜 쿨 극락 꿀조화 맑은 눈의 광채를 만들어주는 맑은 샴페인 글리터 컬러 애덩 톡갱 러블리한 생기 가득 애정 살구 베이지 컬러 댕댕 쪽쪽 뽀삐뽀삐 뽀뽀를 부리는 댕댕 음영 컬러 무드 당첨 기원 바르는 순간 분위기 당첨 무드 있는 브라운 쉬머 컬러 동길 낭낭 아 이 컬러 많이 써야겠다 행운의 금펄을 낭낭이 뿌린 뿔그리 핑크 컬러 음영 추첨 꽝 없는 음영 추첨 도전 뉴트럴 음영 브라운 컬러 초코 천만금 초코 천만개 녹인 듯 진득한 딥초코 브라운 자 여러분 이렇게 컬러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내가 또 동길 낭낭 컬러만 저 노립니다 뭐 계약 뭐 시험 뭐 중요한 일이 있다 우리 동길 낭낭 컬러 요 컬러를 정말 덕지덕지 바르고 가야 돼요 무튼 간에 정말 청초 메이크업이 제가 색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뭔가 눈 화장할 때 뭔가 청초하고 은은하게 보이려면 애매해버리거나 너무 딥하거나 너무 튀는 컬러들을 사용하면 당연히 청초가 아니라 초채가 되거든요 여러분 어땠나요 나 라임 나 라임 좀 괜찮은데 아무튼 또 계속 보여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쓱 봐도 그냥 청초 컬러 그냥 튀는 컬러가 하나도 없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런 컬러들이 진짜 휘뚜루마뚜루 쓰기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특히 나는 눈 화장만 하면 되게 얼룩덜룩 지저분하게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라이트한 컬러들을 사용해 주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패할 일이 전혀 없다 그냥 보여드릴게요 뉴트럴 개국공신 컬러 이거를 발라줄게요 정말 부담 없이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주시면 돼요 왜냐면 튀는 컬러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내 스킨톤이랑 지금 거의 별다를 게 없거든요 여기서 그냥 슥슥슥 여기 눈 밑에도 이렇게 애교살 부분에 베이스를 또 깔아줍니다 보통 베이스 컬러들은 좀 화이트한 컬러들이 좀 많이 섞여 있어서 어떻게 볼 때는 너무 뽀용하게 너무 뭔가 허옇게 뜨는 느낌의 베이스 섀도우인 경우도 많은데 컬러는 정말 딱 보시면 정말 자연스럽게 정말 베이스 그 자체 컬러 네, 정말 이름 그대로 정말 웜하지도 않고 쿨하지도 않은 정말 뉴트럴 라이트 그 자체예요 자 그리고 정말 고민 없이 그냥 바로 그 다음 그냥 여기서부터 이 방향대로 그대로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된다는 거 진짜 개인적인 취향으로 저는 18호가 이 올테무 중에서 제 취향 저격 100%입니다 우리 토끼 친구를 이렇게 살살살살 간지럽히네 여기 뭐하니 간질간질간질 죄송합니다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편직에 계시는 그 배우상 메이크업을 위주로 하시는 선생님들 아티스트 선생님들한테도 이거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약간 그 느낌이야 선생님들이 딱 좋아할 색조합들 자 그리고 똑같이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 밑에도 이 컬러로 여기 애교살에 조금 많이 포인트를 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발라줄게요. 토끼상 강아지상에 또 큰 포인트가 뭐냐면 약간 도톰한 그 애교살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계속 넓게 펴발라주고 있어요 애교살도 좀 넓게 포인트를 줘야 뭔가 이런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토끼상 강아지상 눈매 가지신 분들은 이 사방으로 눈이 다 트여 있더라고 썩난 고양이상 분들은 여기가 약간 좀 많이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린 다 트여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요 컬러를 사용해 볼게요 요 컬러 뭐다 여러분? 동길 낭낭 컬러다 요 컬러 주목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동길 낭낭 요거를 또 쌍꺼풀 라인까지 자 요것도 눈 밑에 애교살에 좀 펴발라줄게요 저는 오늘 제가 선택한 컬러 보면 요 컬러잖아요 핑크빛이 살짝 들어간 느낌으로 오늘은 좀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서 이 컬러를 선택했고요 오늘은 살짝 좀 베이지 아이보리 브라운 느낌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로 베이스 깔아주시고 요 강아지 컬러라든지 이 컬러를 사용해서 한 번 더 음영을 쌓아주시면 지금 제가 한 느낌과는 또 반대로 좀 베이지한 느낌으로 좀 눈화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베이지한 느낌으로 눈화장을 하셔도 됩니다 요 팔레트 하나로 두 가지 느낌의 메이크업 룩을 또 연출할 수가 있어요 저는 또 이 컬러를 사용해서 1차적으로 음영을 또 한번 줘볼게요 쌍꺼풀 라인 살짝 눈 뒤쪽 막아주듯 해주면서 섀도우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음영을 좀 빼줘야 돼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좀 일자로 많이 빼잖아요. 우리 눈매를 또 살리는 거라서 또 눈매가 좀 올라가 보이거든요. 근데 아예 아이섀도우 자체를 아래로 내리면서 그려주셔야 눈매를 좀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음영 살짝 줬는데도 이렇게 반반 비교했을 때 어때요? 눈매가 좀 또렷해진 느낌 들죠? 근데 컬러가 뮤트 라이트, 이 뉴트럴한 컬러이기 때문에 텁텁하다, 너무 좀 튄다, 너무 쿨하다, 웜하다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자, 보통은 이제 이렇게 위에 눈화장 끝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음영을 더 줘야 이게 눈매가 좀 살아요. 그래서 이 두 컬러 살짝 섞어서요 음영을 한 번 더 잡아줄게요. 눈 뒤쪽에. 그래야 내 눈이 좀 트여 보이거든요. 자신의 눈매에 따라서 좀 음영을 더 준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멈춘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토끼상 개상에 정말 크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렌즈거든요, 여러분. 렌즈를, 일명 개눈 렌즈를 좀 껴주셔야 위아래가 좀 트여 보이면서 온순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렌즈를 요거를 꼈어요. 하파 크리스틴 요거 초코 컬러를 꼈습니다. 요게 직경이 13.0이 되거든요. 조금 큰 거를 끼긴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안씨 브러쉬, 요 브러쉬를 사용해서요. 요 컬러를 사용해서 눈 뒤쪽을 조금 트여줄게요. 이 삼각존을 최대한 내 눈에 맞게 아래쪽으로 최대한 널리 널리 좀 터주고요. 눈화장으로 최대한 사방 트임을 할 수 있는 만큼 다 트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눈이 동그랗게 되거든요. 일단 1차로 이렇게 좀 트여놓고 그리고 남은 양으로 눈 중앙에 여기에 살짝 음영을 줄게요. 그래야 눈 위아래가 또 터 보이는 거죠. 여기를 좀 트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방 트임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저는 좀 더 트여주기 위해서 요거를 들고 왔어요. 페리페라 스피디 펜슬 라이너 5호 앤 트임 로지. 아예 트임을 위한 펜슬 라이너인데요. 밑 트임을 한 번 더 포인트를 줄게요. 내 눈에서 트일 수 있는 만큼 트여주는 거. 이미 페리페라 덕후들은 이 아이템을 알고 계시지만 이것도 정말 숨은 꿀템입니다, 여러분. 눈을 아주 다 트여줄게요. 자, 이 컬러를 살짝 덜어내서 이제 애교살을 만들어줄게요. 애교살 이거 반쯤 눈 감아서 눈 밑에 조금 도톰하게 그리고 눈 끝에는 살짝 내려서 워낙 또 발색이 좋다 보니까 이게 살살살살 그려주셔야 돼요. 애교살은 조금 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일자로 빼주는 게 이 눈매가 또 이렇게 조금 더 순해 보이거든요. 이목구비 개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컬러 손가락을 살짝 사용해서 눈두덩 여기 위에 아주 살짝 은은한 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무펄의 텁텁한 느낌을 또 없앨 수가 있거든요. 눈매를 살짝 화려하게 줌으로써 나의 이 나머지 여백들을 눈길이 안 가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전 다시 한번 이 컬러랑 이 컬러 좀 섞어서 애교살을 조금 여기 컬러들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좀 찝어주고 지금 점점 어두워져서 나중에 조명을 켜야 할 판입니다, 여러분. 제 겨울에는 해가 너무 빨리 져서 이게 문제야. 자, 그리고 나서 페리페라 스피디 펜슬 라이너 1호 멜로이 블랙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보통 이렇게 뉴트럴한, 은은한 컬러를 사용했을 때는 제가 브라운 컬러의 라이너로 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딥브라운 느낌으로 눈매를 좀 살려주는 편이거든요. 너무 두껍지 않게 속눈썹 사이사이 그냥 눈매만 조금 살릴 수 있는 느낌으로 라이너를 그려줄게요. 이게 라이너도 여러분 진짜 잘못 그리면 그 청초한 느낌이 확 사라지거든요. 정말 꾸안꾸 느낌으로 은은하게 그냥 속눈썹 사이사이 그냥 아주 살짝만 메꿔준다는 거 그런 느낌으로 딱 비교해 봤을 때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눈매가 또렷해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토끼 눈, 강아지 눈이 되려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아래로 일단 커져야 되거든요. 반대로 이제 고양이상이 되고 싶다면 옆으로 커지면서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가면 되지만 눈 위쪽 위쪽 여기를 조금 아주 살짝만 동글동글하게 이 눈 위에를 좀 트이게 그려줄게요. 이게 정말 한 끗 차이지만 이 아래쪽 중간 부분에는 좀 트여놨잖아요. 이제는 여기 위쪽에 라이너로 위로 조금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눈매가 좀 또렷해진 느낌 들죠? 자, 그리고 나서 피카소 799 브러쉬로요. 아까 사용해줬던 이 컬러를 사용해서 아까 그려줬던 그 라이너 위에 한 번 더 펴발라주면서 경계선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한 끗 차이지만 훨씬 더 눈매를 또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눈 중앙 위쪽에 조금 높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자, 이렇게 하고 이 붉은기 컬러 살짝 섞어서요. 뒤쪽에 쌍꺼풀 라인 있잖아요. 요거를 아주 살짝만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줄게요. 원래 내 쌍꺼풀 라인인 것 마냥. 그러면 이 눈 뒤쪽이 또 잡히고 또 남은 양으로 여기 한 번 더 트여주고 자, 오늘 눈꼬리는 절대
또렷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우리 원래 눈 자체가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눈꼬리를 조금 강요해버리면 좀 싸나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컬러를 사용해서 일단 1차적으로 윤곽을 만들어줄게요. 아래로 또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길게 안 빼주셔도 돼요. 살짝만 이렇게 아주 살짝만 뚜렷 뚜렷 그런 느낌이 있으면 안 돼요. 조금 눈매가 조금 슬퍼 약간 슬퍼 보이면서도 약간 은은한 그런 느낌? 그죠? 자, 그리고 마스카라 하기 전에 한 번 더 컬링을 해주고 페리페라 잉크 올 블랙 컬러 롱 컬링 그리고 마스카라 컬링할 때도요. 저는 아까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이 눈 중앙 위주로 먼저 컬링을 해주는 거예요. 난 위아래 계속 트여야 되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계속 눈 위아래를 늘려나가야 돼. 확장시켜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다. 이 위주로 제가 계속 컬링을 해주고 있어요. 눈 중앙에만 이렇게 우리가 아래에 트여놨던 부분 그 부분 위주로만 또 아래에도 마스카라 컬링 해줄게요. 조금 더 또 또렷한 느낌이 됐죠? 자, 이런 느낌으로 제가 눈화장을 끝내보도록 할게요. 너무 색감 잘 나왔다. 아 진짜로 어떡해. 자, 여러분 지금 내 눈썹이 어디 갔죠? 눈썹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눈썹도 너무 또렷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섀도우로 살릴 수 있는 거는 다 살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컬러가 너무 괜찮다. 얘들아 이 컬러 너무 괜찮다. 이 컬러 나 눈썹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전체적으로 눈썹을 안쪽에 조금 채워주고 그리고 제가 눈썹 그릴 때도 어떻게 그리냐면요. 저는 항상 내 얼굴 여백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눈썹부터 눈, 코, 입을 좀 꽉꽉 채워놔야겠다라는 느낌이라서 눈썹을 일자형으로 그리고 절대로 또렷해지면 안 돼. 그러면 짱구 눈썹 그냥 되거든요. 우리 토마스 기차장 알잖아. 진하고 막 두껍잖아요. 우린 걔처럼 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섀도우로 사용해서 부드럽게 내 얼굴 상에서 최대한 두껍게 그렸을 때 제일 투머치하지 않을 만큼을 계속 찾아나가는 거예요. 딱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위쪽 여백, 이쪽 여백을 조금 채워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틀을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또 약간 꿀팁 아닌 꿀팁. 어머 지금 이거 어디 갔냐? 빗이 어디 갔어? 아무튼 제가 이 쿠팡에서 산 눈썹 숟가이거든요. 이걸로 제가 숱을 다 쳐내면서 눈썹을 원래 내 눈썹을 좀 연하게 만들어놨어요. 아이 예시 브라질리언 왁싱 예시들 무슨 예시 들지? 아무튼 우리 브라질리언 왁싱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안 하지만 만약 이게 털을 뜯어내면 뜯어낼수록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연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원리가 아닐까? 내 눈썹도 다 쳐내놨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마스카라 애쉬 브라운 컬러 들고 왔어요. 또 눈썹 컬러를 좀 또 밝혀놓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숯검댕이 눈썹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네. 눈썹이 진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 이목구비가 천스러워지는 딱 지름길이야. 그래서 저는 눈썹에 정말 집착을 많이 해요. 차라리 눈썹 없는 게 나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눈썹 뒤에는 이거 베네피트 구프프루프 3.5호 살짝 그냥 아주 살짝만 내려서 그려줄게요. 지금 여기 어중간하게 뭔가 여기 여백이 넓어 보이잖아요. 눈썹 뒤도 약간 살짝 길게 만들어주면서 여기 좁아 보이게. 그리고 여러분 약간 제가 속눈썹을 안 붙이는 대신에 여기 위에를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이 눈썹 위쪽을 한 번 더 약간 불고데기 느낌으로 조금 더 빡세게 올려줄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립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립 패키지도 이뻐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립 패키지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네이클로버가 이렇게 또 포인트가 있거든요. 지금 이 패키지에도 네이클로버가 보이고 팔레트 패키지에도 이렇게 네이클로버 느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또 네이클로버가 이렇게 달려있다? 아, 이거는 진짜 페리페라밖에 못하는 거. 매 신상마다 패키지에 이렇게 뭔가 포인트를 준다는 생각. 천재 아닌가? 자, 무튼간에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립 신상 세 컬러를 먼저 보여드리자면요. 자, 먼저 21호 쿨소 평가. 여름 라이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고요. 라이트 핑크 컬러입니다. 쿨소 평가된 너. 이제 마음껏 뽑네. 본업 잘하는 최고의 라이트 쿨핑크. 22호 쿨게 포상. 여름 뮤트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고 핑크 로즈 컬러입니다. 미지근한 쿨톤에게 내리는 포상 같은 찰떡 쿨 로즈 컬러고요. 마지막으로 23호 정신 차렷. 봄원 여쿨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뉴트럴 핑크 컬러고요. 정신 차려. 정신 열중 쉬어. 정신 번쩍 드는 삶의 핑크 만사부. 예. 아, 페리페라.
카스테라 감성 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텍스처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산뜻하게 일렁이는 물결 텍스처로 여러 번 레이어링해도 산뜻하고 맑은 물결의 텍스처입니다. 음파해도 깨지지 않는 촉촉광택으로 도톰하고 투명한 탱글립 연출이 가능한 텍스처예요. 자, 여기서 추천 조합 살짝 보여드리자면 21호, 22호 여름 쿨톤 꿀조합 컬러고요. 22호, 23호 라이트톤 꿀조합 컬러입니다. 일단 저는 여름 쿨톤 꿀조합으로 립발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좀 브러쉬에 덜어서 21호 컬러를 입술 전체적으로 립 베이스 느낌으로 좀 발라줄게요. 이게 진짜 입술에 하나도 겉돌지 않고 진짜 레깅스 마냥 그냥 탁 쫀쫀하게 발리는 밀착력이거든요. 입술 안쪽 위주로도 발라주고 그냥 아주 쫀쫀합니다. 쫀쫀해. 자, 여러분 이렇게만 봤을 때도 정말 청초한 광택, 네, 투명한 탱글립이죠. 멀리서 봐도 이렇게 딱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가까이 봤을 때도 여러분 이런 느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21호만 발랐는데도 지금 그냥 청초 그 느낌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약간 저는 22호 이걸로 입술 중앙 쪽에 살짝 포인트 줘볼게요. 입술 안쪽에 살짝 포인트, 아주 살짝. 자, 이 정도로만 발라주고, 그리고 하트 퍼센트 도트 온 무드리 펜슬 로즈 베이지 이 컬러로 입술 라인 쪽에 살짝 립 라인을 정리해주고요. 그리고 윗입술을 조금 더 확장시켜줄게요. 제가 아래 입술이랑 조금 크기를 맞춰놔야 돼서. 여러분 진짜 청초 메이크업은 눈화장도 눈화장인데 이 립 컬러 선택도 진짜 잘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내가 위에를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청초 메이크업을 했다 해도 립 컬러가 좀 애매하다거나 좀 너무 매트하다 그러면 또 특유의 그 청초 라이트한 그런 느낌이 또 전혀 안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멀리서 보는데도 이렇게 살짝 이 광택 도는 거 보이시죠? 이게 너무 과한 막 글로시한 느낌도 너무 부담스럽고 이렇게 정말 이게 살짝 이거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는 해냈다. 요런 약간 청초한 느낌. 아주 살짝만 광택을 주는 그 절제적인 그 느낌. 너무 내 스타일이다. 블러셔는 일단 요거 두 개로 일단 마무리를 해볼게요.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11호, 피크닉 같이 해, 그리고 아멜리 255호 요거 두 개로 정말 블러셔도 약간 한듯 안 한듯 살짝 생기만 넣어줄게요. 여기서 블러셔도 너무 과하게 들어가 보이면 또 뭔가 청초보다는 또 러블리함이 또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 두 컬러 섞어서요. 정말 눈 밑에 여기 살짝 여기 약간 이런 느낌. 블러셔는 한듯 안 한듯 그런 느낌으로만 가면 될 것 같아요. 광대도 살짝 감싸주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 따끈따끈한 신상 하트잼 글로우 립입니다, 여러분. 아주 럭키. 이 네이클로버가 숨겨져 있어요. 바르면서 오늘 하루 좀 럭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괜시리 기분 좋잖아요, 또 네이클로버 보면. 자, 이 립은요, 클릭 타입이라서 이렇게 눌러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거 한번 누르면 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쓸 만큼만 딱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름처럼 젠 글로우 립인 만큼 쫀광립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하트 모양이라 립 라인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바를 수가 있어요. 또 되게 시럽을 쏘아 부은 것처럼 뭔가 매끈하게 광막이 딱 코팅이 되어서 발색이 돼요. 컬러는요, 7호 살구 젤리 컬러. 봄웜부터 여름 뮤트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고요. 살구 베이지입니다. 살구 속살이 비치는 여릿한 코랄 베이지 컬러고요. 8호 피치 크럼블. 가을 소프트 분들 그리고 여름 뮤트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고요. 물먹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를 으깨어 부드럽게 물러진 뮤트빛 핑크 컬러고요. 마지막으로 9호 체리 필링 컬러. 여름 겨울 쿨톤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고요. 청량한 체리 컬러예요. 쫀득한 체리 필링을 가득 머금은 듯 청량한 쿨 체리 레드 컬러입니다. 페리페라 립 중에 글로우 라인들은 너무 기름진 듯한 느낌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은은한 광, 정말 고급스러운 광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하트잼 글로우 립도 막 번들번들 거리는 느낌보단 되게 고급스러운 광이거든요. 진짜 평소에 데일리 립으로 고급스럽게 연출하기 딱 좋은 그런 텍스처와 그리고 일단 컬러들이 정말 휘뚜루마뚜루 데일리 정말 실패 없는 컬러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옷을 약간 베이지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거든요. 근데도 제가 오늘 한 메이크업 색감이랑 정말 뜨는 느낌이 아니라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핑크 컬러도 한번 입어봤다? 근데 또 잘 어울려. 이게 저는 진짜 헤메코가 중요하다는 게 특히 메이크업 색감이랑 이 입은 옷 색감도 좀 잘 어울러져야 되거든요. 쿨톤 메이크업 했을 때는 당연히 쿨톤 계열의 옷을 입어줘야 좀 잘 어울리는데 진짜 이번 메이크업 룩 색감은 진짜 라이트 뉴트
내추럴 그 자체예요. 진짜 웜쿨은 하나도 안 탄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페리 복권 컬렉션으로 청초 메이크업, 강아지 토끼상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원래 내 얼굴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난 정반대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오늘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정말 순해 보이려고. 사방 트임 다 해보이려고. 네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페리 복권 컬렉션으로 진짜 이목구비를 개조시킬 수 있는 청초 메이크업 한번 해보시는 거를 아주 강추드립니다. 자, 여러분 역시나 할인 프로모션 제가 또 지나칠 수 없죠. 자, 여러분 1월 1일부터 새해부터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요. 올리브영 온라인 몰에서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는 정가가 21,000원인데 24% 할인이 들어가서 15,96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같은 경우는 정가가 11,000원인데 22% 할인이 들어가서 8,58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트젠 글로우 립 같은 경우는 정가가 11,000원인데 24% 할인이 들어가서 8,36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1월 1일 내일입니다. 올리브영 오특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오특 놓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가 정가가 11,000원인데 오늘의 특가로 23%나 들어가서 8,4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난 청초립 그 자체 되고 싶다. 바로 가셔야 돼. 올리브영 지금 바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한껏 청순한 척 한껏 하면서 예쁜 척으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2024년 우리 행복하게 보내요. 우리 진짜 행복한 나날들만. 우리 오늘 마침 또 페리 복권 네이클로버 그 자체였잖아요. 우리 행운 가득 2024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